오늘 여러분하고 공부할 내용은 그래프프루트 화이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프프루트 화이세의 학명은 시트러스 파라디시라고 합니다. 파라디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낙원 또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과일의 껍질을 이렇게 까서 압착법으로 추출한 것이 바로 에션셜 오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효과는 보면 이 그래프프루 화잇이죠. 이 화잇의 효능은 특히 림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는 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역할. 특히 이게 몸이 이렇게 퉁퉁 부었을 때, 부종이 있을 때, 그때 이 그래프프루 화잇을 쓰게 되면 배농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노폐물을 배농하고 몸에 쌓여진 독을 배농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부가 칙칙하고 어둡거나 또 몸이 잘 붓거나 아침에 있나면 몸이 막 천근만근 이렇게 힘들거나 또 발도 보이고 손도 보이고 얼굴도 톤으로 보이고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거나 붉은기가 좀 있거나 딱 봤을 때 어디 아픈가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이 그래프프루트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디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비만 관리할 때, 셀라이큐를 배농하거나 노폐물을 배농할 때 사용하시고요. 특히 이제 얼굴 피부 관리 사용할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에 뾰루지들이 생기잖아요. 여드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볼 같은 부분에 빨간해지면서 좁쌀 만한 트러블들이 막 생길 때 그래프프루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성 여드름, 또이 여드름 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턱이라든지 이마 같은데 여드름이 많이 올라올 때 대부분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마인드일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는 경우나 또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증이 생겼을 경우에 특히 날이 이렇게 추워지면 겨울 되면 이 무기력증이 오잖아요. 막 생각은 있는데 할 거는 많은데 몸이 막 움직이지 않고 막 하기 귀찮고 만사가 막 귀찮아서 일을 자꾸 미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프루트 화이트를 맡으면 깊은 숙면도 취하지만 또 활력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나면은 왜그 다음날 일을 좀더 잘할 수 있잖아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때 그래프프루트 화이트 향기를 맡거나 입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프루트 화이트의 이제 잠재의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는 거죠. 저장되어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얘기하면 바닷물이죠. 많은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데, 그래프프루트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은데, 가끔 있어요. 근데 특히 이게 식욕을 조절하기가 어렵거나, 안절부절하거나, 또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할때 있죠. 조금 이렇게 불안정할 때, 가끔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할 때 유달리 그래프프루트 화잇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프루트 화잇은 이런 잠재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권장하고 있어요. 주의사항은 그래프프루트 화잇의 주의사항은 특히 이제 이는 무독성이고 무자극이에요. 그다음에 비자극이에요. 강독성이 피부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발라서 원액을 발라도 딱히 이제 강독성이 있거나 자극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피부에 원액을 오랫동안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 피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있고요. 또한 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몽을 드시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드셔도 되지만 과일을 많이 드시면 괜찮지만 에센셜 오일을 매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꼭 드실 때는 의사의 처방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
가지 이제 입욕을 할 때, 특히 이 스트로스 계통에 과일의 껍질을 까서 추출하는 경우에 에센셜 오일들은요, 온도가, 물의 온도가 38도 이상이 넘잖아요. 그러면 따가워요. 그리고 피부가 따갑게 느껴지고, 입욕하고 나왔을 때도 막 긁게 돼요. 가려워서. 그래서 물의 온도를 38도 정도, 37도에서 38도 정도를 맞춰서 입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입욕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그레이프프루트 화이슨 이 에센셜 오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향수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잠재의식을 고르실 때 그레이프프루트 화이슨을 고르실 경우에는 휴대하시면서 갖고 다니면서 향기를 이렇게 맡으셔도 되고요. 티슈에 이렇게 티슈 같은 데다가 떨어뜨려서 수시로 향기를 맡으셔도 좋습니다. 티슈에 떨어뜨려서 내가 이것을 수시로 코에 갖다 대고 향기를 맡으셔도 되고요. 또한 얘를 머리카락 같은 곳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발라서 향기를 맡으셔도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끝에 찍어서 머리 짧잖아요. 뒤쪽에 이렇게 조금 발라놔요. 그럼 향기가 어쨌든 내 몸이 체온 때문에 따뜻하게 향기가 감돌아요. 그래서 향수 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셔도 아주 좋고 천연 향수를 만들 때 이 그레이프프루트 화이슨을 늘 선택해서 특히 이 그레이프프루트 화이슨이나 레몬이나 제라늄이나 프랑키센스나 로즈워터 같은 향기와 섞어서 향수로 사용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또는 스프레이 공병에 떨어뜨려서 미스트를 만드셔도 괜찮고요. 토너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여드름이 있거나 특히 스트레스성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토너에 넣어도 되고 또는 에센스에 넣어도 되고 영양크림에 넣어서 영양크림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계면산재가 많이 들어간 시중에 나오는 화장품 에센스나 영양크림의 사용은 아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로마 테라피 캐리오일이 브랜딩된 에센셜 에센스, 그다음에 아로마 매직 크림, 아로마 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용되어진 베이스 크림에다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공향을 첨가하거나 계면향제를 좀 많이 넣은 그런 영양크림에 섞으시면 아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레이프프루트 화이슨을 가지고 마인드를 치유할 때는 입욕을 하거나 향수로 사용하거나 미스트라든지 또는 머리카락에 찍거나 베개마트에 떨어뜨려서 잠을 잘 경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이들, 특히 신생아들 밤낮이 바뀔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밤에는 놀고 낮에 자잖아요. 낮에는 베개마트에 떨어뜨려 주지 말고요. 그리고 티슈에다가 그레이프프루트 한 방울 떨어뜨려서 밤에 엄마가 잠들 때, 잠을 자고 싶을 때, 아기를 꼭 재워야 될 때만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베개마트에 놔주면 아기가 깊은 숙면에 취해요. 또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잠을 못 잘 경우에도 불면증이 심각할 경우에도 이 그레이프프루트 화이슨을 이때는 네 방울 떨어뜨려서 베개마트에 두고 주무셔도 돼요. 그냥 베개마트에 네 방울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아기 때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되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개마트에 네 방울 떨어뜨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체미오 아로마 연구소에서 그레이프프루트를 넣고 불면증이나 또 심신 안정을 위해서 개발한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이 릴렉스 퓸이에요. 특히 남성분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잠도 안 오고 원형탈모도 막 생기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담배만 많이 피우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때 이제 릴렉스 퓸을 향을 이렇게 램프의 향을 피우거나 또는 향수로 사용하거나
그냥 티슈에 떨어져서 향기를 맡거나 하시기만 하셔도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좀 안정이 되는 것이 요 릴렉스 핌입니다. 이 그레이프 프루트 하이스를 가지고 스트레스성 비만일 경우, 우리가 그냥 비만일 경우에는 레몬 글래스, 뭐 펜들스윗, 제라늄, 패츄리를 가지고 입욕을 하거나 또는 바디오일로 만들거나 마사지를 했을 경우에 살이 잘 빠지잖아요. 근데 스트레스성 비만이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비만인 경우는 살이 잘안 빠져요. 이 체지방만 분해하는 것들로 가지고는 절대 빠지질 않아요.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신경계를 좀 안정시켜줘야만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이네 가지 처방전을 앞에다가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프 프로 하이 10% 하고요. 패티 그레인이에요. 그다음에 제라늄이고 패츄리예요. 그래프 프로 하이스는 일단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조금만 먹어도 빠른 속도로 식욕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패티 그레인이 또 있어요. 패티 그레인은 비트 오렌지 잎에서 추출된 건데 얘는 신경계를 안정시켜요.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패티 그레인이에요. 제라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 스킨 타입, 올 마인드 타입, 올 바디 타입을 사용하고 특히 살을 빼는 슬림 에스에도 들어있는 것이 바로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우리 체지방을 분해하기도 하지만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고 특히 부종이라든지 림프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래프 프로 화이트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프 프로 화이트 아까 설명해 드렸죠? 림프 부종, 그다음에 단순 부종, 퉁퉁 부을 때 특히 간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이 특히 이게 복부에 이렇게 부종이 생길 때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것을 복수라고 해요. 약간의 복수가 차오르거나 분명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배가 빵빵해지거나 기분이 좀 약간 좀 까라지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갑자기 막 우울해지거나 막 불안감이 막 몰려오거나 자, 이럴 때 그레이프프루트가 패티 그레인과 제라늄을 섞게 되면 이제 안정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패츄리가 있어요. 패츄리는 식욕을 억제하는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덜 먹어야 살이 빠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로마 테라피로 살 빼기를 해도요. 많이 먹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먹는 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네 가지를 브랜딩해서 바디 오일을 만들어서 몸에 바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 빼기 하면은 기억나는 게살 빼기 캐리오일이 아보카도죠. 아보카도. 체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한 3.3mm 정도 담습니다. 조주가도 체지방을 분해하죠. 네, 3.3mm 담겠습니다. 밑점이에요. 밑점은 왜 쓰는지 아시죠? 밑점은 피부에 탄력을 줘서 라인을 잡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밑점이 들어간 바디오일을 발랐을 때 라인이 이렇게 팔뚝 라인이나 여기 복부 라인, 힙 라인, 허벅지 라인이 처진 것들이 빨리 리프팅이 돼요. 그래서 이 위점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자, 100ml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 100ml 비커가 있고요.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프 프루 화이트예요. 하이 8방울 넣고요. 8방울 넣습니다. 자, 패티그레인 7방울 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자몽의 향기에 에센셜 오일들의 향기 때문에 막 시원하고 상큼하면서 달달한 그런 편안한 포근한 향기가 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도 이스튜디오에서 이 향기를 맡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쵸? 자, 이 제라늄이에요. 제라늄 7방울 넣습니다. 페츄리입니다. 페츄리 8방울 넣겠습니다. 몇번 돌려야죠? 50번. 50번 돌려야 요 캐리오일과 에센셜 네 가지가 잘 섞여요. 그래서 바로 주셔도 되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두면 얘네들이 서로 숙성이 돼서 더 좋은 향기가 나고 이 몸에다가 발랐을 때더 빨리 흡수가 돼요. 이거 바르실 때 샤워하고 너무 이렇게 바싹 마른 피부에다가 바르시게 되면 겉돌아요. 잘 흡수가 안 돼요. 샤워하시고 물기를 좀 대충 닦은 다음에 대충. 예, 물기가 좀 이렇게 좀 남아 있을 때 손바닥에 한 스푼 해가지고 손등에서 등에도 바르고 힙 같은 데 어깨 같은 데 바르시고요. 또한 스푼 뒤에서 이제 복부에 발라요. 복부. 네. 그다음에 또한 스푼 뒤에서 발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발라져요. 또한 스푼 뒤에서 다리 발바닥까지 충분히 발라주시고 또한 스푼 뒤에서 왼쪽 다리 또 허벅지부터 무릎 뭐 이렇게 종아리 발목 발바닥까지 충분히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 물과 함께 이 오일이 쫙 흡수되고요. 막을 만들어서 덜 건조해요.